네, 간밤 뉴욕 증시는 주요 경제 지표와 기업들의 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는 1.61%, S&P 지수는 1.99% 상승한 가운데 나스닥은 2.68% 오름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혜수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올해 1공장부터 3공장까지 현재까지도 풀가동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지속적인 매출과 이익 성장이 올해 같은 경우도 나타날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 계속해서 고마진율, 영업이익률 30%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CMO 시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고성장하면서 산업 구조가 공급자 위주의 산업 구조로 재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공격적인 그 증설 투자를 통해서 이 CMO 산업에서의 1위의 그 위치를 확고하게 하려는 것이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모멘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신약 개발에 통한 시너지 효과도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보유해서 포트 비중 늘려나가시는 전략이 유효한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부공장까지 풀가동으로 이익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공략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약보합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현재 시장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그 대외적인 이벤트들을 반영하면서 변동성이 나타나는 흐름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데요. 전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 그 엔비디아의 부진한 실적 발표로 하락이 있었지만 FOMC 회의록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완화가 됐고 미국 소비 시장이 살아난다는 그 모습이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국내 증시도 이와 같은 유사한 흐름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상승했을 때 그 따라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조정 시에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는 것이 유효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는 SK하이닉스의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 여러 가지 악재 역시 주가에 계속해서 선반영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은 가격대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